CU랑 주시랑 콜라보해서 나오는 수박도시락. 야, 이거 여름철에 아주 괜찮겠는데요? 수박도시락을 내놓는데요? 괜찮은 저 기획이다. 480g이면 꽤나 있는데요? 480g이면은 나름 괜찮은 수율인 것 같은데. 예. 가격이 문제지, 가격이. 가격 얼마야? 5,900원. 나쁘지 않은데요? 나쁘지 않네. 배달로 수박 시켜 먹으면 겁나 비싸던데. 괜찮네. 근데 여러분들, 이런 걸 편의점에서 사 먹는 것도 좋긴 좋은데 너무 자주 이용해 먹을 건 아닌 것 같고 한두 번 정도 먹을 만하긴 하겠지만, 이런 게 있네? 하고 한번 집어서 먹어볼 만하지만, 사실 가장 가성비 끝판왕은 수박을 그냥 한통 사가지고 집에서 유튜브 그 수박 큐브 자르는 법 나와요. 예, 수박 큐브 만드는 법 치면은, 예. 자, 양쪽 까고 반으로 쪼개요. 그리고 또 반으로 또 쪼개요. 세모로 십자가로 자른 다음에 한번더 썰고 토막 내는 거죠. 토막 내는 느낌으로. 그리고 락앤락 통에 넣고 그대로 칼로 이렇게 등분으로 썰어주면 돼요. 요거 얼마 안 걸려요, 시간. 그리고 위에 윗둥, 예.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편해요. 예. 오늘은 동생이 평소에 수박을 자를 때 즐겨 사용하는 방법을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은 수박의 꼬다리 부분을 제사상에 올리는 수박 맹키로 잘라준 다음에 수박 껍질을 사과나 참외 껍질을 자르는 와, 이건 좀 기술이 들어갈 것 같은데. 살려주면서 잘라줍니다. 이렇게 잘라주면 수박 껍질을 정리할 때도 손이 많이 가지 않아서 좋습니다. 그러고 나서 수박을 세워놓은 상태로 쭉 와, 이거 알갱이 그 잡채네. 벗겨준 상태로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면 됩니다. 잘 자른 것도 있는데 좀 치마. 이거 네가 알아서 내라. 와, 고수네, 고수. 아, 저거 손에다 묻히고 음식물 쓰레기 언제나 버리노. 그냥 바로 CU 가져올게. 예, 그러세요. 대한민국 부자 순위 상위 25명. 이거 이름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아니면은 뭐이 사람들의 특징이라든지. 두명 빼고 다알것 같은데. 삼성, 카카오. 네이버. 이두 명은 누군지 모르겠음. 아, 셀트리온, MBK 파트너스. 아, 네이버 아니구나. 스마일 게이트? 권혁빈? 스마일 게이트면 게임회사 아님? 로아랑 크로스파이어 회사. 와, 로스트아크가 돈 겁나 잘 벌어주나 보다잉. 크로스파이어 잘 버는 거죠. 크로스파이어? 크로스파이어가 중국에서 하긴, 중국에서 서든 같은 존재가 바로 크로스파이어잖아. 근데 중국은 인구가 어마어마해가지고 동접자가 뭐 몇백만 명? 몇천만 명 아니야? 예. 몇억 명이 하는 게임이라나? 크로스파이어. 차이나머니 야무지구만. 근데 뭐 예전 자료라고 해도 얼추 여기서 크게 벗어나진 않았었겠죠. 송치영님은 재산도 부자지만 머릿수도 부자시네. 머릿수도 야무지시네. 두나무는 어디야? 방시혁, 하이브 엔터테인먼트 12등. 삼성이 짱이네, 근데. 그치? 삼성이 미쳤다. 삼성 다 들어가 있어. 와. 가성 미쳤다.
폭우에 집이 떠내려가는데 인터넷 해지 위약금 내랍니다. 아, 개새끼들 이런 건 좀 봐주지 씨발남들. 좀 봐주면 좋잖아. 응? 저런 건 좀 봐줘야지. 구글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 올린다. 얼마? 지금도 비싸지 않나? 17,000원까지 올린다고? 한 달에? 야, 대책이 없고 대안이 없고 경쟁 업체가 없다 보니까 야, 미쳤다. 아, 너무 비싸다. 괜찮아. 우린 아르헨티나 시민 아니야? 어허? 우리 터키 사람들 아니야? 어. 우리 도미니코 공화국 사람들 아님? 아, 여기 네덜란드인들, 네덜란드인도 있어? 야무지구만. 야, 은바페랑 이강인이랑 인스타 마팔매셨구나. 와, 좆된다. 국뽕 개차오르네. 어떻게 보면 진짜 그 축신, 축신의 길을 그대로 은바페가 또 이어나가고 있잖아요. 예? 은바페 그냥 미쳤더만. 신의 여정을 그대로 걷고 있더만. 근데 은바페는 또 좋아하는 축구 선수가 어렸을 때부터 호날두더만. 자기 방에다 호날두 그 저 브로마이드 뭐 이런 사진 같은 거 이렇게 해놨더만. 웃기네 참. 호날두가 확실히 근데 좀 뭔가 좀 스타성이 있고 좀 그런 게 있어. 멋있긴 해. 어, 말년이 좀 저기 해서 그러지. 그래도 그 커리어는 절대로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지. 아직도 호날두 팬들 개많음. 어, 아직 인스타그램 저 팔로워 숫자도 팔로워 수 1등도 계속 부동의 1위가 호날두잖아. 쉽게 볼 건 아니지. 퇴물이란 말은 여러분들 전성기가 있었던 사람을 가지고 퇴물이 있는 거야. 또 오르막이 있으니까 내리막이 있는 거지. 퇴물이라는 거는 그 사람이 언젠간,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한때 빛났던 사람이다 라는 거야. 나 호날두 멋있다고 생각해 그래도. 무슨 성병이 완치가 불가능한 성병이 뭐가 있지? 설마 그거 말하는 건가? 그 뭐지? 헤르페스? 헤르페스는 성병이기도 하고 성병이 아니기도 한데. 에이즈면 에이즈라고 했겠지. 헤르페스 갔다가 저기 했나 보네. 예전에 그 야쿠르트인가? 글마가 뭐 여자 구독자들이랑 존나 문란하게 놀아가지고 헤르페스 존나 옮기고 다녀가지고 그 폭로당해갖고 완전히 날아갔잖아. 넘어갑시다. 그 이때는 지금 굉장히 루머가
확실하게 밝혀지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불식된 지금 상황이고, 지금 이 글이 올라왔을 때는 루머가 일파만파 퍼지면서 막 사람들이 말이 전달되고 있었던 그 와중이었대. 동료 교사들이랑 학부모들이랑 이 서희 초등학교 이 둘 완전 그냥 그 근조한으로 쭉 이렇게 행렬이 있었다고 해. 분노에 찬 글들. 공교육은 죽었습니다. 부끄러운 선배 교사. 분노를 금치 못하고 이 학부모의 어떤 그 갑질에, 드라마 같은 데서나 나오던 그런 스토리잖아. 학부모의 갑질에 의해서 여자 교사가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교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게 참 그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거지. 이 교권이 추락하고 나서 애새끼들이 잘못돼가는 거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가르칠 수도 없는 그런 그 현실에 있어서 잠깐만, 지금 채팅창에서 해병대 얘기하는데 뭐 그것도 다르면 다르는 건데, 이 죽음도 안타깝고 저 죽음도 안타깝지만 이 죽음이 이 죽음에 비해서 지금 주목받지 못하고 못한다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해서 뭐 그렇게 폄하하는 식의 그런 채팅은 안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왜 그러지? 나 저렇게 갈라치는 사람들이 존나 이해 안 가. 그 해병대 대원분도 돌아가신 거 알지. 근데 지금 그 자료가 안 나왔잖아. 군인 죽은 건? 군인 죽은 건? 이거 계속 얘기하네. 왜 그러는 거야? 안타까운 거는 똑같은 거지. 아무튼 서희초등학교인데, 그러니까 이런 루머가 왜 생겼을까? 서희초등학교가 대체 뭔데? 그 완전 그 뭐 엘리트들만 다닐 수 있는 학교야? 서희초등학교 처음 들어? 이런 거는 딱 학군을 보면 딱 나와. 지도로 그냥 딱 보면은 여기가 어떤 곳인지 바로 알 수 있는 거지. 서희초등학교. 서희초등학교 주변에 뭐 있냐? 와, 광남역이 있네. 그 이런 루머가 나올 법하다. 그지? 광남역이 바로 옆에 있네. 미쳤다 이게. 학군 돌았다. 와씨. 와. 서울 완전 중심이구나. 아직까지 확실하게 밝혀진 바가 없으니까 너무 근데 사람들이 막 소설 쓰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만큼 사람들이 공분을 할 정도, 그리고 근조한 여기 이 둘레에 싹 다 행렬이 있었던 걸로 보아서 이건 대한민국에서 아주 크나큰 어떤 그런 그 사건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은폐할 수 있다고, 어떤 권력을 가진 자가 이걸 은폐할 수 있을까? 나는 그럴 수는 없다고 생각해. 왜냐면은 이 권력층들, 이 그 뭐라 그러지? 권력층들? 그 사회 지도층? 그 수뇌부들? 대한민국의 수뇌부, 사회 지도층들이 아무리 자기네들끼리 감추고 뭐하고 하려고 한다 그래도 이 기득권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게 어느 정도 자기네들이 감출 수 있는 그 골든 타임이 또 있고 또 이게 사건마다 또 달라. 근데 이건 너무 크기 때문에 너무나도 크게 알려져 버렸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자기네들도 만약에 뭔가 연결고리가 있다면 바로 꼬리치기 하지 않을까? 가지치기 하지 않을까? 요거는 은폐할 수가 없지. 어떤 권력층이 개입이 돼 있다고 해도, 이거 대통령이 만약에 개입돼 있다 그런다고 할지라도 이거는 결국은 진실이 밝혀질 수밖에 없는 일이지 않을까? 음모론자들은 이런 거 참 좋아하겠다마는 나는 그렇게까지 현실성 없는 대한민국은 아니라고 봐. 그리고 또 우리 그 저기 팬분이 노래하는 코트 카페 일동 해가지고 이렇게 또 예 뭔가 좀 이 행렬에 이런 게 좀 보탬을 좀 줬다 그래요. 아, 너무 고맙더라고. 노래하는 코트가 붙으니까 좀 참 그렇긴 하네. 예. 죄송해요. 제가 이미지가 좀 좋았으면은 뭔가 이런 게 좀 와닿았을 텐데 참 저 때문에 죄송합니다. 예. 아무튼 이렇게 이런 그 물결에 보탬을 주신 우리 코빡이분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예. 수근수근 노래하는 코트 그게 누구야? 대깨 코트가 보냈네. 그래서 댓글도 많이 달렸네. 감사합니다. 예. 야, 이거 이나대 그 저 성폭행 추락사 2심도 징역 20년 떨어졌네. 현재 재평가 받고 있는 교회 교사는 뭐야? 와, 오, 교회 인솔 교사에게 대든 초등학생의 최후. 교회 선생님은 얄짤 없지. 뭐 정식 교사도 아니고 그런데 교회에서 인정해주는 그쪽이라서 뭐 어떤 이수 과정이나 수료 과정이라든지 이런 커리큘럼 뭐 이런 거 전혀 없이 그냥 교회에서 그냥 인정해주는 선생님이기 때문에 일반인이나 다름 없지. 야. 그냥 해버리네. 근데 이 짤만 있어서 그러지 이게 그 자세히 보면은 학생 한 여성이 어린이와 말을 주고받다 손으로 밀쳐냅니다. 뒤로 밀린 어린이가 여성의 팔을 치자 순식간에 책상에 눕혀 조릅니다. 근데 발로 이렇게 선생님 저 골반 부분 이렇게 해가지고 발로 차고 이건 몸싸움이라고 봐야 돼. 일방적인 조업햄이 아니야. 몸싸움이야. 몸싸움. 성인데 이 어린애의 몸싸움이라고 봐야 돼. 아, 너무 좀 혐오로 물 들어간다. 애 새끼들 사실 뭐 조업해는 게 답일까? 난 또 그런 생각이 또 한편으론 든다. 서희초 관련 글은 안 볼게요. 왜냐면 지금 아직 확실하게 나온 그 오피셜이 없으니까 좀 더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동대문 근황? 뭐야? 동대문 4번 출구네. 자전거 타는 아저씨인가? 뭐야?
맨시티 방하네요? 오, 홀란드 오나요? 어, 홀란드 오네. 과르디올라 오고. 이 감독이 존나 천재라며. 펩 과르디올라. 투탑이라더만. 그, 퍼거슨 옹이랑. 현대 축구의 뭐 창시자 뭐 이런 감독이라고 하더라고. 펩 감독이. 코드 은근 지식이 많네. 디디그. 뭔 지식이 있었어? 전기차 배터리 실제 크기. 야 씨바 이거 전부 다 리튬 배터리야? 야 이렇게 해놓으니까 차가 불이 나면은 그냥 개작살이 그 완전 그냥 연소돼가지고. 야 이거는 거의 폭탄 C4 폭탄 아니야? 와 아무리 밑바닥에 깔아놓는다 그래도 여기 조금이라도 충격 가면은 바로 그냥 불타버리는 거잖아. 그 토치로 구워버리듯이 어마어마한 열로. 아 아직까진 전기차는 또 뭔가 좀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좀 드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무선 인터넷의 이제 그 이름이 와이파이라고 돼 있잖아. 와이파이보다 더 나은 이제 그 혁신적인 100배 빠른 라이파이라는 게 이제 국제 표준 기술로 공식 채택이 됐다. 이제 더 나은 미래를 향해 가는 거지 과학 기술이. 진짜 대단해. 블루투스 처음에 나왔을 때 무선 마우스 무선 키보드 쓴 거 생각해 보면은 그거 동심력도 안 되고 막 좀만 멀어지면 좀만 뭐 앞에 뭐가 뭐 가리고 있거나 그래 버리면은 뭐 안녕하세요 쳤는데 막 3초 뒤 입력된다라든지 그런 렉 먹고 그랬었는데 지금 이제 블루투스 5.0까지 나와가지고 거의 뭐 게이밍 장비랑 거의 동일한 수준의 어떤 그 통신 능력도 가지고 있고 게이밍 장비들 요즘 다 무선 마우스 무선 키보드 많이 쓰고 있고 또 거기에 이제 와이파이가 이제 5G까지 나왔는데 거기서 100배 더 빠른 라이파이라는 혁신적인 이 기술이 나오는 거네. 기가 막히네. 대신 이 라이파이라는 게 무선 전파 대신 빛 가시광선을 이용하는 것이 특징이래. 집에 있는 전구로도 인터넷이 가능해진다고. 다만 빛 통과를 막는 장애물이 있거나 야외 직사광선에서는 사용이 힘들다. 실내에서만 가능한 거네. 실내에서만. 근데 거실에서 되는 게 불을 켜놔야만 전등으로 불을 켜놔야만 되는 거라서 약간 호불호가 좀 갈릴 수도 있겠네. 장근석. 장근석이 최근에 유튜브 뭐 이렇게 진출했더라고요. 장근석 유튜브 데뷔했다고 하던데. 에. 구독자 7.68만명. 연예인들 뭐 유튜브 시작하는 거는 뭐 요즘으로서는 그렇게 놀라울 일이 아니니까. 요거네. 센 거 같다. 슬슬 통장 잔고가 드러나나 보네. 이따 부걸 하는 걸 보니 요즘 유튜브 수익 올리기 좀 빡셀 거다. 그 잔고는 한번 깔까 우리? 너랑 나랑? 누가 더 많지? 아니 잘못 덤볐네 지금. 센 거 같다. 슬슬 통장 잔고가 드러나나 보네. 이따 부걸 하는 걸 보니 근데 뭔가 얼굴이 좀 약간 변한 것 같아. 당연히 뭐 잘생기고 뭐 장근석 하면 진짜 문근영과 동시에 어떻게 보면 정말 하이틴 스타. 예.
좀 빡셀 거다. 그, 왜 김재석이 보이냐? 그 잔고는 어 깔까 우리 너랑 나. 알아? 누가 나지? 어 잘못 덤볐네. 약간 묘하게 있지 않아? 김재석 약간 묘하게 느낌 있지 않은? 약간 느낌 있어. 무튼 장근석님의 이 통장을 걱정해 주는 거는 통장 잔고를 걱정해 주는 건 진짜 너무 어리석은 그런 악플이다. 저게 뭐냐? 한국에서 활동 뜸했다고 좆밥 취급한 후 아시아 프린스가 조수로 보이냐? 사는 게 심심해갖고 유튜브 같은 거 취미로 하는 거지 돈 보고 하는 하겠냐? 부동산만 천억대 건물주 아닌가? 아시아 프린스가 걔 조수로 보이냐? 가짠겠지. 가짠을 것 같아. 그 너 우유통이 마음에 드는군 했던 그 페북에서 그 저 뭐야 빠꾸 없던 노빠꾸 아재 있잖아. 이 아저씨 깜빵 들어갔대요. 이윤태란 아저씨 인생은 50부터 주한 19파 진짜 조폭이었나봐. 너 우유통이 마음에 드는군 번호 좀 알려다오. 미친 자식 아재여 정신 차리쇼. 씨발년 싫으면 꺼져. 빨통이 마음에 드는군. 빨통성님이랑 싸움하시는 우유통님 아니세요? 말 가려라. 짜증나 진짜로. 아갈통이 마음에 드는군. 우유통 아직 하도 유명해서 어렵게 찾아왔어. 약간 성지순례하듯이 페북에서 이렇게 찾는 사람들이 있었나 보네. 할매미 윤태야 내 우유통도 좀 뭐야. 근데 이 아저씨가 존나 빡쳤나봐. 부천 중흥중학교 3학년 이름 민석. 내가 며칠 전부터 나한테 자꾸 욕하길래 넘어가려고 했다가 아가니까 근데 점점 넘어가주다 보니 적정선을 넘기는구나. 기필코 잡아서 반병신 만들어주마. 니 못 잡아도 니 친구놈들도 마찬가지야. 유치하다고 생각해도 좋아. 하지만 내 사는 방식은 이런 식이야. 신고할 거면 해라. 니 할 수 있는 방법 다 동원해봐. 내일 학교 앞에 무서운 형아들 서 있을 거니 요리조리 피해 등교하고. 전만한 새끼가 향냄새 맡고 싶어 별의 별지랄을 다 하는구나. 요 중학생이 계속 건들었나봐. 진짜 말 안 듣게 생겼다 일마도. 중학생에게도 최선을 다해 맞짱을 뜨려는 우유통 아저씨. 근데 이게 진짜 실제로 일어나. 여자 페이스북에 우유통자라고 불렸던 이 아저씨 근황. 웃기려고 한 게 아니라 진지하게 작업한 것이었으며 해당 게시물이 막을 수 없이 퍼지자 두 당사자 모두 당황해 여성은 SNS에 전화하고 조직생활 한 것으로 알려진 이 아재는 검거되었다는 보도 후 SNS 활동도 함께 접었다. 주한 19파는 이제 주한에 있는 조폭인가 보죠. 네. 와 존나 아깝다 진짜.
편의점에서 일하는 여자애한테 아, 또 그 세대가 꽃잎 축축하게 빨아줄게 이러면서 2만원 주더래. 신고했대. 마지막에는 이제 CCTV에 자기 껴안으려고 했던 거라고. 존나 역겹다. 아우 씨발 어질어질하다. 진짜? 네, 맹돌님 올렸대요. 뭐라고 쳐? 편의점으로 치면 되나? 편의점 치면 안 나오는데? 영상 어디 있음? 찾아볼게요. 옛날에 올렸다. 영상 한번 보고 싶다. 영상 있다는데? 근데 CCTV 남한테 공유하면 그거 불법 아닌가? 그런가? 아 자기야 찍은 폰카라고? 아 진짜? 궁금한디? 안 주네. 넘어갑시다. 줬어요. 오케이. 맹금류. 땡큐. 땡큐. 편의점 빌런들인 건가? 있다고? 아 무수히 많은 편의점 빌런들이구만. 어 이거 보자. 안 차가 왜요? 뭐? 새끼네. 어, 존나 괜히 봤어. 불쾌해졌어. 괜히 봄. 요즘 꼴값 떠는 대한민국. 경비원한테는 에어컨 틀지 말라 그러고, 택시 택배기사한테는 엘베 타지 말라 그러고, 소방대원한테는 큰소리 내지 말라 그러고, 교사한테는 커피 마시지 말라 그러고. 꼴값들을 떨어요 진짜. 아 근데 학생 관련된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올라왔다 이번에. 내 아들을 괴롭혀? 학폭 피해자의 아빠가 직접 가해자들 찾아가가지고 뺨따구를 100대 쳐버리고 거기다가 대가리 받게 시키고 정강이 복부 존나 패버리고. 근데 재판부는 음주상태에서 우발적 범행으로 해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대. 판결 깔끔한. 어허. 착한 저거네.
킹신 미약 인정. 아 그래 이거 해병대원 순직하신 예. 그러니까 이게 그 해병대라고 치면은 이제 좀 타임라인 순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천 내에서 수색하던 해병대 급류에 휩쓸려 실종되었다. 집중호우로 인해서 발생한 실종자 수색 작업에, 그러니까 실종자를 수색하기 위해 투입된 해병대원이 실종이 되는 바람에 또 이제 결국은 사망하게 되고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수색 작업에 투입된 해병대원이 사망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여기에 좀 문제가 좀 있었나봐요. 구명조끼가 그렇게 비싸냐며 현장에서 오열하는 실종 해병대원 부모님. 이제 그 아들이 이제 해병대 이제 가서 좀 몸 건강하게 잘 다녀오길 바랬는데 이제 이런 수색 작업에 투입됐을 때 어떤 뭐 군 당국의 어떤 그 뭐랄까 좀 미흡한 그런 대처라고 해야 되나? 네, 아무튼 구명조끼도 안 입히는 군대가 어디 있어요? 어제 저녁에 아들이랑 2분 동안 통화했는데 물 조심하라고 했었던 게 기억이 난다. 근데 결국은 이렇게 싸늘한 죽음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아 슬퍼서 못 보겠다 이거. 아이고. 소방대원 전문가들이 수색해야지 군인을 왜 시킴. 지휘관이 문제인 것 같다 진짜. 필요할 때 쓰이지 못하는 구명조끼는 구명조끼가 아니다. 나 이런 말 한 적 없고요. 네. 진짜 아 어머니 우는 게 너무 마음 아프네 진짜로. 어떻게 된 거지? 대민지원 나간다고 죽었다는데 소방관인 아버지 입장에서 아들 못 지킨 게 평생 한해 남을 때. 아버지가 또 소방관이야. 환장하겠다 진짜 씨발.
아니 왜 얘만 못 나온 거야? 다른 애들 다 나왔다며. 당시 하천의 물살 수준 미쳤다. 와, 야 이거 휘청휘청하지. 이거 이 정도면은 하천이 안 그래도 이렇게 물이 계속 흐르고 있는데 저기 이끼 같은 거 막 돌에 껴있고 그러면 존나 미끄럽단 말이야. 존나 위험했네. 멜빵, 장화, 한벌 입히고 급류 수색시킨 해병대 1사단 장병 실종, 안전불감증 도마 위에 오르고 군 당국은 물이 그렇게 깊지가 않았다, 구명조끼를 안 입은 건 공개된 사실이고 물이 차면은 몸이 무거워지는 멜빵 장화 차림 수색, 지휘관은 직접 대신 주민에게 신고 부탁을 했다고.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내성천은 계곡처럼 갑자기 3m씩 아래로 빠져버린다고. 굉장히 위험한 환경에 있다. 그리고 강 항복판은 도보 수색도 이해할 수 없다. 차림이 이랬다는 거잖아. 야 이거 되게 위험하지 않냐? 이거 안에 물 들어가면 이거 답도 없는데? 순환사고 시 로프를 하천에 수색하는 119 구조대랑 달리 사람들이 일렬로 선 채 물속을 조금씩 전진하는 방법이다고. 그리고 멜빵 장화도 사고 위험을 키웠다라는 지적이 있다. 가슴 높이까지 일체형으로 제작된 멜빵 장화를 입고 허리 높이 물이 들어가면은 내부에 물이 들어차고, 그러니까 아까 말했잖아 물에 빠졌을 때 몸이 둔해져서 헤엄치기 더 어렵다. 아니 일단 그걸 다 떠나서 저 그 내성천 저 물살 저 정도는 뭐 수영을 아무리 잘해도 저거는 뭐 진짜 마이클 펠프스가 와도 위험할 수밖에 없는 그거야. 수영을 잘하는 거랑 저런 급류에서 살아남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문제야. 수영을 잘하고 뭐 자유형을 잘하고 배영을 잘하고 물 위에 뜨는 방법을 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물살 존나 세가지고 뭐 방법이 없어. 그냥 사람 그냥 확 빨려 들어가가지고 그 안에서 그냥 물 안에서 소용돌이 치면서 물 엄청 먹게 되고 그러면서 그냥 바로 죽는 거야. 미쳤네. 지휘관이 좀 미친 것 같아. 참 뭐 때문에 이렇게 위험하게 했을까? 사망 해병대원 같은 중대 출신 해병대원의 댓글. 저 대대 중대 나왔던 해병입니다. 작업 시작 전 구명조끼 대신 그 등판에 해병대 글씨가 보이게 옷을 입고 작업을 하라고 상부에게 지시했답니다. 아무리 대민지원이라지만 보여주려고 대민대원들 안전을 신경쓰지 않는 해병 1사단 고위급 간부들은 처벌받아야 됩니다. 결국에는 시신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결국 보여주기 식으로 이번에 그 대민지원 이런 걸로 해가지고 해병대 1사단이 어느 정도 그 뭐 참 보여주기 식으로 이렇게 하려고 참 그랬다는 거네.
한 언론사가 기자 한 언론사 기자가 수해 지역에서 목격한 해병대 장병들 밥 먹는 장면. 해병대 역 존나 먹겠네. 배영을 순간적으로 할 줄 몰랐다라. 진짜 X같은 나라. 삼가 고인의 명복입니다. 1계급 특징 추서 말만 번지르라고. 아우 씨발 진짜. 부모의 심정을 니들이 헤아릴 수 있을까? 개병신 같은 한국 군대. 완전 꼬아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긴 하지만, 근데 진짜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그거 있지 않았나? 뭐 헬기 이렇게 띄우고 아까 그거 보여줬던 거? 아 여기 있네. 태극기에 덮여 하늘로 14시간 만에 발견. 안타까운 젊음이 황망하게 다하고 나서야 몸에 태극기를 둘러주는 나라가 처음부터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게 젊음의 희생을 대우해주는 나라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죽인 다음에 쇼하지 말고 살아있을 때 사람 대접 좀 해라. 남자로 태어난 게 죄냐? 지휘 라인 해병대 지휘 라인 당연히 징계해야 하고 추후 형사 고발까지 해야 된다. 사람 죽여놓고 저런 사진으로 쇼를 하냐. 이렇게 군에 보낸 자식 하나 못 지켜주는데 저출산 저출산. X같은 나라다. 우리나라 언제쯤 바뀔까? 순직 해병대원 후송 사진 보고 욕이 나오는 이유. 저 헬기 부르고 밑에 초급 간부 병사들 쉬지도 못하게 경례하는 그림 만들려고 여군 부르고 세팅시킬 돈이랑 노력이면 구명조끼 몇백 벌은 샀을 것이다. 좀 더 안전한 수색을 실시할 수 있지 않았었을까?
오늘 지원 나가는 장병들은 제대로 된 밥 얻어먹고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에 맞게 휴식하면서 일하고 복귀해선 온수 샤워하고 전투와 전투복 깨끗하게 빨고 쉴 수 있었을까? 작년 포항 수해에서 해병대 1사단이 대민 지원으로 스포트라이트 좀 받으니까 언플 올해도 조금 해보려고 무리한 것 같다는 건 나만 드는 생각일까? 그래놓고는 상급 부대 지시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한 줄 넣었다고 정치인들, 장성급들은 밑에 실무자들 조지겠지. 그러네. 존나 진짜 구명조끼 하나를 참 죽고 나서야 이 지랄하는 게 애국심 완전 바닥나버린다 진짜로. 아니 오늘 올라온 오슈들이 싹 다 그냥 절망편이야. 대한민국 절망편. 선생님 죽고 뭐 어? 수색지원 나간 해병대 죽고 젊은 사람들 죽어나가고 어 애새끼들 미쳐가지고 지랄병 나고 학폭이다 뭐다 아 그냥 머리 아프네. 어 그니까 미군 그 월북했다고 봤어요. 네. 연간 지어서는 안 되긴 하는데 참 그렇네요. 참 X 같은 소식밖에 없네. 네. 그래도 미군은 갑자기 또 그 여기 판문점인가요? 사진 이렇게 찍었는데 이 사진 찍고 나서 얘가 갑자기 저기 북한 쪽으로 존나 전력 질주했대. 뭐 때문에 간 거야? 뭐 놀이라고 생각한 건가?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인가였다. 분명히 장난기가 있어서 틱톡 같은 SNS에 올릴 영상을 찍는 것 같다고 나는 그때 생각을 했었다. 아 미국에서 벌받는 것보다 당장 뛰어가서 저기 들어가는 게 더 낫다고 순간적으로 판단해서 북한으로 뛰어간 것이 아닐까? 이 새끼 뭐 잘못했었나 보네. 한국에서 폭행이랑 차부시고 범죄 전력이 있어서 미국에서 추가 징계하려고 이송하려고 하다가 저 일이 터졌다고. 병신이네. 그러니까 저희 읽기 전에 이미 지지어서 미국 가면 빵빵하게 생겼다는 진짜 이 새끼 뭐 런닝맨진 노 우리 그 분단 국가에 그걸 아주 개 조수로 본 것 같은데 얘 씨발 북한 가서 뭐 할래? 병신 새끼야. 한심한 새끼. 하, 참나 진짜. 죄는 우리나라에 짓고 북한으로 런 때린 게 존나 킹받네. 이름도 킹이야 심지어.